How are you? 휴즈입니다. 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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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, this is Uzi World. 안녕. 자, 오늘도 휴즈의 마인크래프트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이 주민공장 있잖아요. 드디어 저의 노동자들에게 일을 한번 부여를 해볼 타이밍이 찾아왔어요. 우선은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이 또 쌓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일을 해줄 노동자들 오늘 잔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땅을 좀 미리 파놨고요. 여기다 간단하게 농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마련을 해볼 거예요. 자동 주민농사를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 이게 또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은 제가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먼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일터를 한번 만들어 줘야겠죠? 예, 유료 한번 쫙 덮어봅시다 우리. 우선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짝 덮어주도록 합시다. 여기 바로 밑에다가 가두는 게 좀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은 천장이 너무 낮더라고요.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뭐 대충 얼추 덮인 것 같네요.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참나무 다락문 쫙 달아주고 곳곳에 좀 사다리를 놔서 제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좀 마련을 해둡시다. 몬스터들이 젠이 되지 않게 횃불도 싹 깔아주고요. 우리 휴지타운의 노동자들을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예비 노예들에게 자유를 한번 주도록 합시다. 주민들이여, 오픈! 뭐해? 그렇지 그렇지, 다 넘어와. 어이, 야, 얘는 벌써 탈출각 잡네. 엠마, 정신 차려, 내려와. 아, 이거 다락문이라고 문을 좋아해서 그런가? 아니면은 자기들의 지금 미래를 예측을 해서 그런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어림도 없지.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해줘야 된다. 자, 여기를 지금 이제 땅으로 싹 메꿔야 되거든요. 돌덩어리 싹 파가지고 흙으로 덮읍시다. 이런 자갈들은 삽을 싹 다 퍼주고 나와요. 형 일하는 거 안 보이냐? 괜찮아, 사장님이 또 이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줘야지. 어차피 이제 너희들이 다 하게 될 일들이야. 잠깐의 휴식, 이 달콤한 휴식 즐길 수 있도록. 자동 농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죠, 한 칸 뚫어놔야 되거든요. 오퍼를 여기 깔아서 얘 넘어갈 수 있게 합시다. 자, 벌써 관심 보이죠? 내려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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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넘어가. 가둬라. 아, 뭐야. 아, 봉인 실패. 아, 일단 여기다 주민 한 마리 무조건 가둬야 되거든요. 주민이 여기 관심 딱 보여가지고 갇히는 순간 저는 이 호퍼로 또 막아버릴 겁니다. 아, 주민 딱 한 명만 가두면 되거든요. 아, 이것도 레일로 밀어서 넣어야 되나. 귀찮은데. 예, 우리 좀 쉽게 쉽게 가면 안 될까 오늘은? 이 자동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마을에서 종을 하나 얻어왔는데 요거를 설치를 해야 일과가 끝난 뒤에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거든요. 일단은 뭐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다 이제 흙으로 또 다시 한번 싹 덮어줍시다. 여기는 이제 농사 경작지 밭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. 한 명이 지금 탈출을 성공을 했는데 아, 그 뼈아픈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싹 다 덮어주고요. 물 양동이 물 퍼주고 그 다음에 괭이로 여기 싹 밭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이제 땅은 촉촉하게 적셔놨고요. 비트를 싹 심을 거거든요.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쪽에 딱 주민이 들어가야 돼요. 자, 지금 저를 따라와 주시는 우리 또 노동자분들께는 보너스 2배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안쪽에 딱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월급이 더블. 일로 오면은 나는 내가 특별히 3배 줄게. 일로 와 빨리.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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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들어가라고 좀.
들어가요. 오케이, 빠진다 빠진다. 빠트려야 돼. 빠트려 빠트려. 좀만 더 좀만 더. 그렇지. 너에게 닿기라. 들어가. 아, 어, 블락킹 오지네. 야, 하루 일과 끝나니까 싹 다 몰려가 들어가는 거 보소. 야야,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갔다. 야야, 얘들아 얘들아, 진정해 진정해. 릴렉스. 뭐해 니들. 뭐야 얘는. 얘만 가두면 돼. 얘만. 어, 됐다. 좋았어요. 이제 한 명 가뒀기 때문에 저의 이제 완벽한 플랜을 가동시킬 때가 왔습니다.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얘네들이 딱 그 농사로 변한 애가 농사 싹 하고 와가지고 아이템을 얘한테 넘겨주면은 자동으로 이 호퍼 밑에 있는 상자로 들어가는, 예,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론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. 아, 우여곡절 끝에 세팅 완료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아이템을 떨어뜨리면요, 상자로 그대로, 예, 직진해서 들어가거든요. 그렇다면 비트를 좀 키웁시다. 싹 심읍시다.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일단은 싹 심은 다음에 이게 자라면은 이 농부들이 알아서 캐준다고 하거든요. 자, 좋았어. 농사 계시다. 자,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직업 한번 소환해 봅시다 우리. 자, 첫 번째 직업 뭘로 해볼까요? 우선은 1호 농사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 퇴비통을 깔아주면은, 예, 농사꾼으로 변하거든요. 자, 1호 농사꾼 변신. 헛. 하하, 좀 먼가? 자, 그러면은 1호 농사꾼 여기 있으면은 되겠죠? 나와라! 8! 좋아! 2대라 1! 얘가 이제 다 자라나, 네, 농작물들 딱 캔 다음에 얘한테 갖다 줄 겁니다. 그러면은 농사꾼 한 명 더. 그럼 두 명이 되나? 그렇지! 너도 이래라 임마. 자, 2호 노동자들 준비하세요. 다음은 지도 제작대를 설치하면은 지도 제작자가 또 생겼습니다. 오케이. 종이 24개가 있으면은 에메랄드로 바꿔주고요. 잘 캐고 있냐 근데 얘네들? 일하고 있는 거 맞죠? 대장장이도 되나? 대장장이? 자, 다음 다음 노동자분. 일 끝났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아이템을 막 뿌리긴 할 텐데 한번 체크해볼까? 이거 근데 왠지 주민이 너무 많아서 아이템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긴 해.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얻은 게 없긴 해. 다음, 화살 작업대도 만들 수 있나? 너 직업 있니? 화살 작업대. 오! 화살 제조인. 에메랄드 하나로 화살 하나 바꿔주네. 오케이. 그러면은 부족한 화살은 얘한테서 수급을 하면 되겠어요. 얘는 감자 26개가 에메랄드고, 너는 비트 15개. 그렇지. 이거 그러면은 종이도 많이 필요하니까 종이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를 좀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대나무 공장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 나 자동 농사하려고 한 건데 왜 내가 직접 다 일일이 농사를 짓고 있는겨. 이거 얘네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거 맞아요? 얘네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. 배틀도 있나? 배틀도 하면은 뭐가 하나 또 생긴 것 같다. 양치기. 휴지 컴퍼니, 예, 노동자들이 각자 이제 부서로 나뉘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직책이 생겨나고 있어요. 아, 그리고 독서대도 필요하거든요. 사서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서 그 수선 있잖아요, 그 수선 인챈트를 바를 수 있는 인챈트 책을 줍니다 무려. 뭐야 아이, 엔더맨 왜 들어왔어. 아유, 짜식. 얘들아, 일 좀 하면 안 되겠냐? 이거 왜 자동 농장을 만든다고 만든 건데 왜 내가 다 일일이 일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뭐야! 아니, 꼬맹이가 언제, 어디로 들어왔어? 뭐야, 이 자식 이거? 에? 어떻게 들어왔지? 들어올 수가 없는데? 그리고 용광로, 요거도 설치하면 직업이 생깁니까? 어, 얘는 뭐냐? 어, 너는 갑옷 제조인이구나? 오케이. 이제 슬슬, 예, 그 에메랄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아진 것 같아요, 제가. 아유, 회원님들 아침에 잘들 주무셨습니까? 오늘도 즐거운 노동의 날이 밝았습니다. 자, 일들 해주세요.
저 거기 그 짱박해서 그 놀지 말고 다 각자 그 맡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. 어 이런 사탕 뭐 이거 보이면 하나씩 어? 하나라도 캘 생각을 해야지. 아이 어디 그 근무 시간에 그 잡담이여 니들. 어? 안 되겠어? 어, 그 농땡이 까시는 분들 제가 다 체크해 놓겠습니다. 자자 빨리 일들 하세요 일들. 좋아 좋아 어 캔다 일한다. 자 지금 어이 우리 또 1호 농사꾼 회원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. 자 여러분들 아 1호 농사 회원의 작업 받아가지고 지금 또 일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얼추 완성돼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. 이렇게 냅두면 이제 농사꾼들 알아서 일을 할 테고요. 아 그래도 요번 시간을 통해 네 저희 휴지타운이 뭔가 좀 제대로 굴러다닌 듯한 느낌을 확 받네요. 예 그리고 아 이거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솔직히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 봐야 좀 예 파악이 될 것 같네요.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요번 시간에 예 가동을 한번 시켜봤는데요.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진짜. 주민들 제가 손을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을 하는 시스템 체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야야 뭐해? 에? 에? 뭐야?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을 한번 가동을 시켜봤는데 진짜 좀 어렵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이게 좀 자동 농장이 안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여차하면은 제가 그냥 다 일일이 노가다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뭐 이 공장 좀 보완을 해야 될 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다면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방